할렐루야. 오산 침례교회 골동성전을 섬기는 이광진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산 침례교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의 걸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의 믿음의 증인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특별한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